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김없이 차량 한 대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제 차량 좀 원가 정리하려고 좀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색깔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예, 요 차량 호불호가 좀 갈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요 차량 오늘 제가 원가 정리하는 셈으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국내에서 정말 많이 판매되는 차량이에요. 바로 현대의 투싼 차량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이 잠깐 동안 나왔던 에디션 차량이고요. 여기에 컬러가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요 아라블루 원가 정리로 준비해봤고요. 바로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요차어때에서 준비한 금액은 950만원입니다.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5년에 등록한 2016년형 모델이에요. 거기에 주행거리 10만 8천km 달렸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올뉴 투싼 1.7 스타일 피버 에디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민 SUV 차량인데 단지 색깔 때문에 인기가 살짝 없는 차량이어서 오늘 원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바로 만나볼게요. 아무래도 요즘에 차량 뽑으면은 언더코팅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차량도 언더코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 1,000만원도 안 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가 정리 영상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물로 와서 보면은 더 이뻐요. 예, 더 이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리도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일단 앞에 보시면은 이 피버 에디션에서 아라블루 컬러로 들어가면 요 파란색이랑 거기에 또 화이트 이렇게 투톤으로 좀 들어가요. 요것도 뭔가 포인트 너무 잘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예, 그런 부분도 확실히 포인트를 잘 섞은 에디션 등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휠 보시면 휠도 순정 휠이고 지금 휠 기스도 없습니다.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타이어 컨디션도 심지어 지금 반 이상 60, 70% 정도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요런데 또 요런데도 포인트 화이트로 진짜 포인트 정말 잘 준 모습. 그 다음에 아래도 쭉 보면은 블루 앤 화이트 뭔가 시원시원한 그런 컬러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측면도 전체적으로 지금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틴틴도 짙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뒤에 휠도 깔끔해요. 거기에 뒷타이어도 앞타이어 동일하게 60,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뒤에도 시원시원하죠. 그 다음에 지금 뒤태도 보시면 뒤태도 깔끔하죠. 투싼. 그 다음에 테일램프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리면은 트렁크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도심형 SUV로서 그 다음에 패밀리 카로드도 많이 사용하는 차량이거든요. 그 정도로 공간성, 실용도 면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스크린 러거지 빠짐없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2열 시트 폴딩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성 면에서도 아주 특출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옵션으로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시원시원하지 않나요? 진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땀이 막 비오듯이 흘렸는데 이 차량 보자마자 땀이 식을 정도로 시원시원합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성, 실내 옵션도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아라블루 피버 에디션이잖아요. 외관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실내까지도 다 파란색 이 아라블루 컬러로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정말 꿀조합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실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 시트 보시면은 시트 중간에도 이렇게 포인트로 파란색 그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 벨트까지 파란색이에요. 이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괜찮은 그런 컬러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 차량 이제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운사이징 되면서 1.7로 나온 차량이에요. 그래서 연비 효율성 면에서 더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세금 면에서도 예전에 2.0과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옵션들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핸들로 넘어오면 핸들에도 또 여기 포인트 블루 컬러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면서 트립천 컨트롤 버튼,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핸즈프리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볼륨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기판 한번 보여주시면 계기판 지금 실키로수 10만 8,771km
준수한 키로수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짧은 키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준수한 키로수 자랑하고 있고, 이제 중간 넘어와서 중간 보시면 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빠지는 모델도 정말 많아요. 근데 요 차량에는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란색 포인트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그 안쪽에 당연히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후진 놓게 되면 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잘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열선 시트까지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모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옵션도 모두 누르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드라이빙 모드 버튼, 그 다음에 다운힐 어시스트, 스탑 앤 고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파란색, 그 다음에 이런 스티치, 모든 게 다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좋아하시는 분들 꼭 연락 주셔야 될 차량이에요. 진짜 컨디션은 제가 장담할게요. 컨디션 좋은 차량인데,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자리도 앉았고요. 뒷자리도 시원시원합니다. 네, 뒷자리도 파란색이에요. 여기 네, 그물망도 파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뒷자리도 예외 없이 네, 요 벨트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죠. 딱 맸을 때도 뭔가 포인트가 될 만한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트 컨디션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리는 진짜 잘 돼 있는 차량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차량으로 오늘 준비해봤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 중요하잖아요. 네, 엔진 소리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시원시원한 차량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차량 엔진 컨디션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관리도 잘 돼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가격 설명드릴게요. 눈물이 살짝 날 정도로 원가 정리하는 차량이고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는데,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가격 설명드릴게요. 2015년에 등록한 2016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0만 8천 키로 달렸어요.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단순 기한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올류 투싼 1.7 스타일 피버 에디션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아라블루 파란색의 에디션이 들어가 있는 올류 투싼 차량이고요. 이 차량 언더코팅까지 되어 있고 전체적인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전국 최저가고요. 다음에 원가 정리 개념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은 950만원. 네, 950만원의 완전 무사고 차량의 올류 투싼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파란색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한테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에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주세요.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한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拜拜。